대한신당과 바른미래당 호남계, 민주평화당 등 호남 의원들이 주축인 야당들이 사실상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이르면 주말 또는 10일이나 11일 3당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에서 4년 전에 불었던 국민의당 돌풍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협상이 무르익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도 별로 없다며 중도 개혁을 내세운 제3지대 통합에 더 속도를 내자고 채촉했습니다. 3당 통합 선언이라고 하는 정치적 선언이 우선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총선 두 달 전인 다음 주까지는 통합 선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바랍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화답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통합 추진위원장으로 4선의 박주선 의원을 내정했고 민주평화당도 통합은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연하죠. 대한신당이 됐든 민평당이 됐든 호남이 민주당을 제외한 통합정당으로 태동이 되는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지. 통합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결집을 통해서 더 단단한 다당제 큰 축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특히 교섭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80억여 원의 지급일이 15일이고 통합을 위한 행정적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주말 또는 오는 10일과 11일에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호남 기반의 야3당 통합이 이루어지면 대양신당 7석, 민주평화당 4석이 확보돼 바른미래당은 다시 교섭단체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국적 기반이 없는 호남 당으로의 획일화는 비판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